들었냐? 자, 이번 시간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수열의 극한의 활용이야. 자, 하나씩 한번 볼게. 자, 수열 AN의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의 AN은 dN. A-D. 자, 그러면 BN은 3분의 AN. 자, AN 플러스 1은 N 대신에 M 플러스 1 넣는 거니까. 6N 플러스 1. 어차피 이거 다음 항이니까 6을 더해주면 되지. 그러면 3분의 12N 마이너스 4. 됐니? 여기에다 AN을 나누래. AN을 나누라는 거는 6N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그래서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때 3, 6n 마이너스 5, 12n 마이너스 4.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1차항의 계수 18. 자, 이거 6으로 나눌까? 2, 3분의 2네. 답은 2번. 뭐 어려운 것 없지? 짱구들 안녕? 자, 이번 시간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수열의 극한의 활용이야. 자, 하나씩 한번 볼게. 자, 수열 AN의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의 AN은 dN. A-D. 자, 그러면 BN은 3분의 AN. 자, AN 플러스 1은 N 대신에 M 플러스 1 넣는 거니까. 6N 플러스 1. 어차피 이거 다음 항이니까 6을 더해주면 되지. 그러면 3분의 12N 마이너스 4. 됐니? 여기에다 AN을 나누래. AN을 나누라는 거는 6N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그래서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때 3, 6n 마이너스 5, 12n 마이너스 4.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1차항의 계수 18. 자, 요 6으로 나눌까? 2, 3분의 2네. 답은 2번. 뭐 어려운 것 없지? 자, 2번. 자, 2차함수 y f(x)는 3x제곱의 그래프 위에 두 점, p와 q 사이의 거리가 an이래. 그지? 그러면 얘는 p는 어차피 n, 3n제곱. q는 n 플러스 1, 3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지, 뭐. 자, 그리 구하는 공식. 예스, 얘를 빼면 1이네. 자, 루트 1의 제곱. 자, 예스, 얘를 빼면 3n 제곱은 없어지지. 그지? 그러면 2n, 6n 플러스 3이니? 자, 2n, 6n에서 3에서 쟤를 빼느니까 얘의 제곱. 됐니? 차의 제곱, 루트 씌운 거. 얘가 an이야. 그다음 여기 n.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니까. 그럼 최고차항의 계수만 보면 되니까, 어차피 6으로 나오지? 루트 있으니까 6으로 나오니까 답은 4번. 알겠지? 자, 3번. 자,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이거다. 자, 얘는 무조건 등차 수열의 합이랬지. 등차 수열의 합. 상수항이 없을 때 첫째 항부터. 그러면 항상 Sn은 an제곱 플러스 bn일 때 쌤이 계속 외우라 했지. 자, an은 2an 미분하듯이 b-a. 그지?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럼 리미처 n이 무한대로 갈때 n 곱하기 an
AN. 자, AN 구하자고. AN은 4N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N 곱하기 4N 마이너스 3, SN은 2N 제곱 마이너스 N이니까 2분의 4,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2가 되겠네. 뭐 어려운 문제 아니지? 자, 4번. 등차수열 AN에서 A1은 4래.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대. 그럼 봐, 얘가 T지? A5 마이너스 A4니까. 등차수열이라면 얘가 D지? 얘는 4지? 뭐야, 4 플러스 2D가 28이네. D는 10이네. 그럼 AN은 DN. A-D. A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8. 됐니? 자, AN에서 N을 나누고,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돌려주면 당연히 10이지, 뭐. 그지? 자, 5번. AN이 요거래. 그러면 A1부터 AN까지 합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지. 로그 1분의 2 더하기 로그 2분의 3 더하기 로그 자, n분의 n 플러스 1. 근데 밑이 상행 로그로 같으니까 진수끼리 곱으로 합칠 수 있지. 로그 1분의 2 곱하기 3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샥 샥. 그래서 로그 n 플러스 1이야. 얘가 얘라고. 됐니? 그러면 10에 자 지수 쪽에 로그가 있으면 얘하고 얘 자리 바꿀 수 있댔지. 자리 바꿀 수 있댔지. 많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n 플러스 1이니까 답은 1이 되는 거지. 알겠지? 이거는 뭐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B는 B 또는 뭐 A 로그 B의 C는 C의 로그 B의 A 뭐 이렇게 자리 바꿀 수가 있다고. 자리 바꿀 수가 있다고. 알겠지? 자, 6번 볼게. 기울기가 N이래. 그 다음에 Y절편이 양수인 직선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N제곱에 접할 때이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PNQN이라 할 때. 자, LN이 PNQN이야. 얘가 LN이야. 2N제곱분의 LN. 잘 봐. 접했잖아. 그러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는 거지. 접했으니까. 그러면 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닮음인 거 알겠니? 이걸 공유하고. 그지? 그러면 자, 얘. 이렇게 해서 닮음이라고. 됐니? 그리고 얘가 뭐니? 길이가 n이잖아. 반지름이니까. 그럼 봐. 기울기는 이것뿐의 이거잖아. 짧은, 자, 요것뿐의 요거잖아. 그지? 그럼 뭐하고 같아? 이것뿐의 이거는 이것뿐의 이거다하고 같지. 그지? 그래서 얘가 1이 된다고. 이해가 가니? 1분의 n 해야 이것뿐의 이거 n이잖아. 기울기가 n이니까. 됐어? 그러면 이제 1하고 n 아니까 얘는 이제 루터 n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됐니? 그럼 얘는 또 뭐니? n? 1대 n이잖아. 1전가할 때 n전가에 기울기 n이지. 그러니까 n? 얘 말하는 거야. 루터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다 됐다고. 알겠지?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하고 닮음이야. 그래서 기울기가 n이래, 기울기가. 그럼 얘도 n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길이가 n이니까 얘는 1이 되고, 얘 1이고 n이니까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고, 얘가 또 1이고 n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ln은, 그지? ln은,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 루트 씌운 거지. 루트. 이거 제곱 n제곱 플러스 1. 이거 제곱 n제곱에 n제곱 플러스 1. 자, 여기에다 n제곱. 그래 놓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우리는 2차식만 봐. 2차식만. 답은 2분의 1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7번 하도록 할게.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 자, 위에 x 좌표가 n분의 2인, 응? x 좌표가 n분의 1인 점을 an이라 한대. 알겠지? 그리고 그래프 위에 점 bn과 x축 위에 점 c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됐나 봐. cn에 x축이 지나가나 봐. 요렇게. 아, 요 cn이. an은 x좌표가, 그러면 n분의 1, 그지? x좌표가 n분의 1이니까. 그러면 로그 3에 n분의 1. 일단 그대로 적어놔봐. 얘는 모르잖아. 그럼 뭐 t, 로그 3에 t라 넣는 거지 뭐. 그리고 자, cn은 an, bn과 x축의 교점이야. 그래. 알았어. cn의 x좌표를 xn이라 할 때, 그럼 얘는 뭐야? xn, 0이지 뭐야, 거기는. 자, 됐지? 아, ancn, 1대2, 1대2 내분점이래. 알았어. 그러면 by n분의 1, log 3의 n분의 1. 하고 t, log 3의 t를 1대2 내분점이 xn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구해보자고. xn, 0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3분의 3분의 t, 그지? t 더하기 n분의 2. t 더하기 n분의 2. 그 다음에, log 3t 더하기 2 log 3의 n분의 1. 됐니?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0이라는 사실이지. 0이라는 사실. 그럼 봐, 얘는 요렇게 할 수 있지, 요렇게. 요렇게 할 수 있지. 그리고 미치 같으니까 합칠 수 있지. 어차피 0이니까 분모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럼 로그 3에 t n분의 1의 제곱이 0이니까 로그 3에 1이라는 뜻이지. 0은 1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t는, 그치? 얘 두 개 곱해서 1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t 곱하기 n제곱분의 1이 1이라고. n제곱분의 t가 1이래. t는 n제곱이래. t는 n제곱. 됐니? 그럼 xn은 얘가 뭐라고? n제곱이라고. n제곱이라고. 그럼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xn이거든. 자, 3분의 n제곱 플러스 n분의 2인데
n제곱을 나누래. 요렇게 하면 되지. 자, 그렇게 되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항 이것만 보면 되지. 3분의 1이 되는 거지. 답은 1번. 알겠지? 그냥 기본 상식, 내분점, 뭐 특별한 건 없다. 단지 문자만 제대로, 그치? 문자 나오면 어려워하잖아. 자, 8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y는 enx 위의 점 p, 얘가 n, en 제곱이래.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아, 얘가 x축인가 봐. 만나는 점을 q라 할 때 선분 OQ의 길이를 LN이래. 알겠다. 얘가 기울기가 EN이니까 얘는,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역수니까 Y는 마이너스 2N분의 1. 그 다음에 X 지나는 점 마이너스 N 플러스 EN제곱이고, 얘는 Y가 0 되는 점이잖아. X절편이니까 얘가 0 되는 거. 그러면 넘기면 이 n분의 1에 x-n은 n 제곱이고, 뭐 n을 곱하면 x-n은 4n 세제곱이고, x는 4n 세제곱 플러스 n이 되는 거지. 아, q는 4n 세제곱 플러스 n, 0이 되는 거지. 자, ln 이해잖아. 그건 뭐 여기서 원점 빼는 거니까. 자,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ln 4n 세제곱 플러스 n, n 세제곱이니까 4가 되겠네. 답은 4번. 뭐 간단하지? 자, 9번. 자, 좌표가 0,2n 플러스 1. 아, 얘가 0,2n 플러스 1인가 봐. 그리고 fx는 nx제곱의 그래프 위에 점 중 y좌표가 1. 얘가 y좌표가 1인가 봐. y좌표가 1인가 봐. y좌표가 1이면 x제곱은 n분의 1이니까. 그치? 근데 양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루트 n분의 1, 1이 되는 거지. 뭐 유리화해도 되고. 그 다음에 R은 요 0,1이래. 아, 얘가 R이래. 0,1. 자, 그래서 넓이가 SN인데 넓이를 제곱하래. 자, 넓이 SN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얘에서 얘를 빼면 EN이지. EN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x좌표니까 얘지. 곱하기 루트 n분의 1. 이것의 제곱. 여기다가 ln. ln이 뭐니? pq의 길이니? 자, 얘는 얘 빼고 제곱. 자, 얘, 얘를 빼면 4n 제곱 맞니? 자, 그냥 놓고 이제 리미터 n을 무한대로 돌리는 거지.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있다? 최고차항. 자, 얘 없어지고 일단. 자, 루트 n분 n이 루트 n의 제곱 그냥 n이야. n.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잖아. 그치? n이 무한대로 가면 0이 되니까. 그러면 얘 2n, n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지. 답은 5번. 알겠지? 자, 10번 하도록 할게. 1부터 3n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자, 3n장의 카드 중 임의로 꺼낸 두 장의 카드에 적혀 있는 두 수를 a, b라고, b는 무조건 a보다 크대. 같으면 안 돼. 그리고 b는 3a보다 또 크대. 자, B가 3A보다 클 확률을 PN이라 할 때 그 확률을,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지. 자, 3N장의 카드 중 두 장의 카드를 꺼내는 경우의 수. 3N시.
자, B가 3A보다 큰 경우에는, 자, B는 3N까지 가능하잖아. B는 3N까지 가능하잖아. 근데 3A는 B가 될수 없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3N까지는 불가능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3A는 B보다 작단 말이야. 근데 B는 3N이 될수 있지만 얘는 될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A가 N보다 작다라. 이걸 이해를 하라고. 알겠지? 그러면 1부터 자, N-1까지 A는 가능한 거야. A 가능. 뭐요 N 있고 쭉 가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3N 뭐이 정도를 해놔놓자. A가 선택 가능한 게 1부터 N-1까지라는 거지. 이해됐니? 근데 A는 K라고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A가 1부터 N-1까지 가능하듯이 A를 K라 두면 요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럼 이 K가 똑같이 1부터 N-1까지 가능한 거지. 알겠니? 그리고 이때 A는 K니까 B는 3K보다 크고 3N보다 작으니까 아, 여기 어딘가 3K를 넣으면 그지? 자, 3K가 있으면 여기 3K가 어딘가 있으면 얘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부터겠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B가 가능하겠지. 그지? 그래서 B는 3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N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자,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요수 요 빼고 1을 더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3N-3K 이렇게 되지. 가능한 게이세 가지가 되는 거지. 요 빼고 1을 더하니까 3N-3K. 됐니? 그리고 나서 자, PN은 전체 경우에다가 이건 뭐냐? 이건 뭐냐면 K가 1부터 N-1까지 가능하잖아. 그 경우의 수를 다 구해줘야지.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될때 이것의 수를 다 더해줘야지. K가 1일 때 구해주고, K가 2일 때 구해주고, A하고 B. 그지?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될거 아니야? K가 1일 때는 A가 1이라는 뜻이야. 그지? 그때 얘는 B가 되는 거고. 그래서 A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B가 선택되는 거, 달라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한 거지. 이 K가 지금 A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K가 결정되면 얘가 B가 결정이 되는 거고. 됐어? 그래서 얘가 지금 나야, 나. 얘가 나야, 나. 그러면, 자, 얘는 상수니까 3n, n-1이고, 마이너스 3에 시그마, k는 1에서 n-1이니까, 얘가 2분의 n-1, n이잖아. 이렇게 되잖아. 뭐야? 똑같네? 3n, n-1? 그럼 뭐야? 얘 하나에서 2분의 1을 빼는 거니까 2분의 3n, n-1이네. 그지? 얘 똑같잖아, 지금. 얘 똑같잖아. 그러니까 1에서 2분의 1을 뺀 거지. 2분의 3n, n-1. 요렇게 좁혀졌어. 자, 됐니? 좁혀졌다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저거 계산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3NC이니까,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3NC는 2분의 3N-1이니? 그 다음에 나는 이거잖아. 2분의 3N, N-1이잖아.
됐니? 3NC니까 3N, N-1, 그지? 3N, 3N-1, 2. 그 다음 얘는 2분의 3N, N-1. 자, 이렇게 되면 뭐야? 2분의 9, 2분의 3, 2분의 9, 2분의 3이잖아.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네. 답은 1번이 되겠다. 알겠지? 자, 11번 하도록 할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과, 얘가 2래. 한 변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가 있대. 그림 1과 같이 정사각형 둘레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정삼각형 ABC를 회전시킨대. 정삼각형 ABC가 처음 위치에 출발한 후 정사각형 둘레를 N바퀴 도는 동안, N바퀴 돈다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올때 N바퀴 도는 거겠지, 그지? 자, 변 BC가 정사각형의 변 위에 놓이는 횟수, 변 BC가 놓이는 횟수 AN이라 하자. 예를 들어 N은 1일 때한 바퀴 돌았을 때 BC가 2회 놓임으로 A1은 2다. 무슨 소리냐? 잘 봐. 지금 여기 BC가 다 있거든. 근데 어차피 얘가 2잖아. 얘는 1이고. 그지? 그리고 얘는 어차피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주기가 3이란 말이야. 그래서 봐.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서 똑같은 게 나오겠지. 그치? 한 번, 두 번, 세번될거 아니야. 욜로 갔다가 욜로 갔다, 욜로 올때딱 다이지. 하나, 둘, 셋. 이해가지? 그래서, 자, 여기 다이는 건데, 한 번,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두 번. 됐니? 그 다음에 하나 둘 안다. 왜? 여기서 달 거거든. 그러니까 한 바퀴 왔을 때 2회. 변 BC가 2회 놓인다는 거야. 아, 알겠다. A1은 2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왔어. 여기 왔는데 잘 봐. 하나 둘 여기서 이제 닿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서 굴러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알겠니? 이제 두 바퀴 째야.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여기 오면, 아하, 한 번, 두 번, 세 번이 추가가 된 거야. A2는 2에다가 3이 추가가 된 거지.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또 봐. 여기서 또 시작한단 말이야. 한 번, 두 번, 세 번. 아, 여기. 이제 세 바퀴째.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자, 딱올때 여기 닿았잖아.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이 추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해 됐니? 그러면 이제 똑같잖아. 원위치로 왔지. 그럼 반복되겠지. 아, 이게 반복되겠구나. 계속 누적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A4는 2, 3, 3 더하기 2. A5는 2, 3, 3, 2, 3. A6는 2, 3, 3, 2, 3. 3.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봐. A3N-2야. 그러면 1일 때 A1은 2였잖아. 2 넣으면 A4. A4는 뭐니? 자, 5, 10이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A7은 하나만 더 해보면 되지, 뭐. 얘에다가 또 2가 추가가 되니까, 자, 8, 8, 16에 2가 추가가 되니까 18이 되는 거지. 쭉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A3N-2는 공차가 8이야. 그래서 8N, A-D가 8이니까 2에서 D를 빼면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거기다 n을 나누고 리미트 돌려주면 8이 된다는 거지. 알겠지? 원리 알면 어려운 거 아니다. 자, 12번. 자연수 n에 대해서 k는 1부터 2n 사이에 있고 k는 자연수래. 세 원소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집합 ABC의 개수를 TN이래. 그러면 공차가 1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1, 2, 3, 2, 3, 4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2N-2, 2N-1, 2N까지 가겠지. 그래서 개수는 1, 2, 2N-2니까 공차 1일 때는 2N-2야. 그치? 공차가 2일 때 1, 3, 5, 2, 4, 6 쭉 간다니까? 그럼 또 2N을 기준으로 해서 그치? 2N, 2N-2, 2N-4가 나온다고. 알겠지? 그러면 개수는 또 1부터 2N-4니까 아하 2N-4개가 된다는 거지. 자, 공차 3인가 한번 해볼까? 공차 3 1, 4, 7 2, 5, 8 얘도 마찬가지야. 2N이면 공차가 3이잖아. 2N-3 2N-6 아, 아주 규칙적이지. 2N-6개야. 그러니까 봐, 두 개씩 더해지는 거 알겠니? 여기로 갈수록. 그러면 보면 공차가 N-1일 때 한번 볼까? 자, 1 N N-1 그치? 2 N 플러스 1, 2N, 더 없어, 더 없어. 이게 두 개란 말이야. 그리고 N일 때는 안 생기지, 당연히. 왜냐면 1, N 플러스 1 하면 벌써 오바되잖아. 아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두 개에서부터 2N-2까지 다 더한 게 TN이지. 알겠니?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서 그지? N-1이니? 2K 한번 볼까? 1 넣으면 2 N-1 넣으면 2N-2 야, 됐네 이거잖아. 그럼 얘는 2 곱하기 2분의 N-1 곱하기 N이잖아. N제곱 마이너스 N이네. 얘가 N제곱 마이너스 N이니까 그냥 뭐 1이네. 알겠지? 자, 13번. 자, 2차 함수 예의 최소값. 일단 이걸 전개를 먼저 해줘야 되겠지. 자,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X제곱 마이너스 N분의 2KX 플러스 N제곱분의 K제곱. 자, 중요한 거 변수는 K야. 자, 그럼 얘는 상수니까 곱해서 나가고. 자, 얘는 K만 남기고. 마이너스 N분의 2X,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더하기. 얘도 K제곱만 남기고. K는 1에서 N까지 K제곱. 됐니? 자, 그러면 nx제곱 마이너스 n분의 2x인데 곱하기 2분의 nn 플러스 1 n제곱분의 1인데 얘는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잖아. 됐니? 자, 그렇게 되면 약분을 한번 해주면 n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x가 되고 그 다음에 약분을 한번 때려주면 6n분의 m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고 완전제곱 고칠 때는 간단해. 얘 나눠주고 절반의 제곱이야. n x 뭐냐?
나눠봐. 이거지. 절반의 제곱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n분의 외워두면 편해. x의 자 2n분의 이거의 제곱. 한번 봐. 맞는가. 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싹 곱하면 그지? 다 곱하면 마이너스 2n분의 그지? 마이너스 봐. 다 곱하면 자 마이너스 2m분의 2m 플러스 1x가 되고 저 n을 곱하니까 맞잖아. 똑같이 나오잖아. 알겠지? 항상 어떻게 한다고? 완전제곱 고칠 때 나눠주고 절반의 제곱. 알겠니? 외워두면 편하다. 나눠주고 절반의 제곱. 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아, 만약에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다. 나눠주면 5지. 절반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얘 원래 있던 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 없던 거 빼줘야지. 자, 뺀다. 4n 제곱에 n 플러스 1의 제곱이 없던 거 근데 요 n 있잖아. 곱해졌잖아. 아. 그치? 이거 제곱에다 n 곱해진 거. 4n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없는 게 들어가 있잖아. 빼줘야지. 자, 됐니? 얘가 뭐야? 얘가 최소값 an이 되는 거지. 여기다 n을 나누래. 알겠니? n을 나누래. 그러면 요럼 되지. 요럼 되지. n을 나누래.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래. 그럼 뭐야? 자, 얘는 뭐니? 6분의 2, 3분의 1이지. 얘는 뭐니?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정리할 필요 없어, 얘들아. 이거 정리할 필요 없다고. 그럼 12분의 1이 되는 거지. 알겠지? 조금 이거 산수 약한 애들은 이거 좀 힘들 수도 있다. 자, 14번 하도록 할게. 자연수 n에 대해서 pn-1pn이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 위의 점일 때 pn 플러스 1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대. p0는 0,0, p1은 1,1이래. 그리고 pn 플러스 1은, pn 플러스 1은 pn을 지나고 pn, pn-1pn에 대해서 수직이래. 아, 알았어. 대충. 근데 pn-pn이 ln일 때 이걸 구하래.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구나. 자, 1,1을 지나고 얘 기울기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 얘 마이너스 1이면 얘 기울기 1. 얘 마이너스 1. 뭐 기울기는 그렇게 흐르는 거잖아. 그럼 얘는 또 뭐야?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지나는 점. 이거 아니니? 지나는 점 기울기 마이너스 1.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하고 x 제곱하고 교점. 그게 얘잖아. 그럼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잖아. 얘는 어차피 써먹었고 저기 얘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마이너스 2 콤마 4네. 그치? 그 다음에 또 기울기 1이야. y는 지나는 점 x 플러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콤마 4 기울기 1. 그럼 얘하고 또 x 제곱하고 교점.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아 얘는 또 3이네. 그치? 뭔지 몰라도 1 마이너스 2 3 뭔가 규칙이 좀 보인다. 그치? 자 그냥 요 정도만 해놔 놓자고. 자, 그래서 ln은 저렇대. 그럼 l1은 p0, p1. l1은 0,0에서 1,1이니까 루트 2지. l, 그치? 그 다음 2를 넣으면
L2는 P1, P2. 얘는 그리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3의 제곱 9. 3의 제곱 9. 3루트 2니? 뭐 저 하나만 더 구하자. 뭐 5루트 2 나올 것 같잖아. L3는 P2, P3이잖아. 차가 5니까 제곱하면 25. 또 차가 5니까 제곱하면 25. 루트 50이네? 그럼 5루트 2지 뭐. 아, 그지? 이렇게 되지. 그래서 LN은 그지? EN-1 루트 2구만. L1은 루트 2, L2는 3루트 2. 아, LN은 그러면 자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EN-1 루트 2잖아. 그러면 뭐 2루트 2지 뭐. 2루트 2. 답은 2번이 되겠다. 어렵지 않지?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